근데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모르고 지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무속인을 찾아가면 알수 있다. 대운이라는 주제를 한번 네.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사람이 이제 진짜 대운이라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대박 나고 뭐 운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뭐 만사형통되고 막 끝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가 있는지. 징조는 있어요. 사람에게 세 번의 대운은 들어와요. 세 번의 대운은 들어오는데, 일반인들은 쉽게 인지하지를 못해요. 어려워요, 인지하기가. 알게 되면 최고의 대운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대운이 들어오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요. 생기고, 나에게 변화도 와요. 변화도 오고, 또, 무딘 사람이 아니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무딘 사람만 아니면. 그리고 예를 들어, 귀인을 만난다거나, 주위에서 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거나, 여러 곳에서 막 제안이 막 들어와요. 뭐 제의나. 그래서 이제 들어온다든가, 예상치 못한 행운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이, 아무래도 크게 바뀌고, 인간관계가 막 달라지죠. 막, 뭐 한두 사람밖에 몰랐는데 막 많아지면서 좋은 사람들이 많아진다거나, 그리고 해를 끼치는 사람과는 멀어지게 되고, 나를 돕는 사람과는 이제 인연을 막 맺게 되는 그런, 운이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 우리가 막 해보는 일 있죠? 거기서 막 대박이 난다든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죠. 이제 대운이 맞아들면. 그리고 얼굴빛이 특히 달라져요. 막 어둡고 막 이렇게 막 찌들었던 얼굴이 막 표정이 밝아지고 막 그냥 괜히 웃고 다니고. 예, 대운이 들면 그런 것 같고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바뀌겠죠. 대운이 드니까. 바뀌겠고, 그리고 이 성격, 말투하고 성격이 바뀌어요. 좀 날카롭게 했던 게막 여유가 생기면서 막 부드럽게 되고, 이런 말투하고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걱정이 사라지죠.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대운을 잘 모르거나 지키고 싶을 때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아, 나 대운이 언제지? 언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인을 찾아가서 상담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서 내 대운이 언제 들었는지, 언제쯤 좋은지, 대운이 들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무속인들에게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대운이라는 게 네. 누구에게나 있는 건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뭐 시기만 다를 뿐? 그렇죠. 뭐 10년에 뭐한 번씩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도 있는데요. 12년에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어요. 꼭뭐 사람마다 다 10년에 한 번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거지. 근데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모르고 지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무속인을 찾아가면 알수 있다. 나이에 7자가 들어갈 때 대운이 맞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성준이라고 하죠. 예. 뭐 3, 5, 7, 9 성준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왜 대운이 들면서 성주까지 맞이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성주운이 언제인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가 또 무속인들 찾아가서 성주운이 들었다, 뭐 대운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은지 해서 좀그 대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